인생의 황금기. 내적 균형과 평화 찾기. 인생의 황금기. 내적 균형과 평화 찾기. 내가 행복하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흘려듣고 자신의 개인적인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서는 내적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하게 된다 할 때는 모든 비판이나 해롭고 생산적이지 못한 의견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이다. 비판과 지적이 가까운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일 때 우리에게 언제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 라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판은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평화롭고 진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성숙함과 내적 균형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스스로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기 위해 특정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신체적 나이가 아닌 정신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균형을 찾고 무거운 짐을 버리는 특정 순간을 말하며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비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황금기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 내적 평화는 당신이 30, 40, 혹은 심지어 60살이 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황금기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 스스로의 웰빙에 신경 쓰는 것,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아는 것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기이다.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으로 몇 해 전도 아니고 수십 년 후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이것이 바로 희망, 자존감, 내적 균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이유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없다. 이것은 당신이 독이 되는 사람들, 조종하는 사람들, 고통을 불러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없애고 적절한 자존감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어떤 사람들은 30살에 내적 균형을 찾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빠르거나 혹은 더 늦게 찾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해야 한다. 황금기는 평화이자 내적 자유로움이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의 성격과 행복, 낙관성, 강인함 등을 길러온 사람이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의 꿈과 희망을 꺾을 수 없는 내적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강화할 것이다. 나이는 횟수가 아니라 당신의 느낌의 문제이며 이 때문에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신체적으로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행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과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의 진짜 나이는 미소에 담겨 있으며 인생관은 나의 꿈의 색깔이다. 당신의 나이는 숫자로 혹은 눈가의 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젊음이나 나이는 당신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행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당신의 심장이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로 열정적으로 뛰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것들이 변화, 내적 균형, 내일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 정서적 성숙함을 위한 발전기에 불을 붙일 것이다. 당신의 삶의 주기에 당신이 마침내 절망, 난 포기할래 라는 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쓸리는 것, 당신이었던지 그리고 삶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다. 아무런 짐도 없이 이 세상에 왔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떠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자.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삶을 경험하자. 우리는 이 삶을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경험해야 한다. 삶과 경험에 대한 원동력은 미소와 눈의 반짝임을 만들어낼 것이며 여기에서 긍정적인 감정들이 머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생각들은 그들의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은 당신에게 속하지도 당신을 식별하지도 않을 것이다. 비판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면 거기에 대응하고 제한을 두어라. 그들이 당신의 가치와 당신 자신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에게 해로운 말을 하고 부정적인 비판을 한다면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므로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 당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이 스스로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자신의 행복, 내적 균형, 내일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희망으로 부터 깊숙하게 나오는 최고의 자신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